와, 인테리어 되게 고급스럽다 여기. 와, 진짜.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제가 뷔페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진짜 뷔페 맞나요? 네, 뷔페 맞습니다. 와, 대박. 근데 여기는 어떤 걸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나요? 저희가 다양한 스페인 요리들을 접할 수 있게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그러면 리드해 주시죠. 스페인 요리 어느 쪽에 있나요? 진짜. 아, 저쪽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야. 아, 레알 마드리드 리드요. 데리고 떠나는 스페인 여행. 흥미짙은 스페인 요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요리하면 빠에야죠. 대주 특산물로 나는 전복과 짝새우를 이용하여 빠에야를 만들고 있습니다. 빠에야는 프라이팬에 고기, 해산물, 채소를 넣고 만든 스페인의 전통 쌀 요리를 말하는데요. 이곳에서 만나는 빠에야는 제주와의 합작 작품. 제주의 전복과 전복 내장인 개우 그리고 딱새우가 어우러져 제주 바다의 향을 가득 담아냈습니다. 와, 맛있어 보이는데요. 여기는요, 뭔가 그 보기만 해도 그 색깔부터 뭔가 식욕을 자극하는데 이거는 어떤 심 건가요? 네, 저희가 식전의 입맛을 돋굴 수 있게끔 다양한 식전 음식들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이 앞쪽에 보시는 가스파초는 다양한 야채들을 이용한 차갑게 먹을 수 있는 야채 수프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몽을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몽. 돼지 뒷다리를 통째로 소금에 절여서 만든 네. 생햄이고 저희는 특별히 제주도 흑돼지로 제주산 도새기를 이용해서 하몽 냄새 따봉. 이야, 좋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또 하나 더 있다고 들었는데 이야, 진짜 오늘 진짜 한 두세 그릇 그냥 먹을 것 같아요. 이야, 이 핑거푸드 진짜 이 한 손에 핑거 이렇다 딱 집어가지고 한 입에 확 들어넣고 야, 정말 스페인 요리, 스페인 요리 다 너무 좋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약간 좀 이렇게 막 맥주 흔들면서 파티 분위기가 나는데 이거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식사하실 때 즐겁게 식사하시려면은 스페인의 다양한 과일 향이 날 수 있는 맥주. 정말 그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장소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의 물이 곁들어진 빠에야부터 착한 스페인 가스파초, 작고 간단한 요리 타파스 등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다양한 요리를 뷔페로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지경. 스페인 요리에 빠져들다 보니까요, 여기가 스페인인지 제주인지 나중에 헷갈리더라고요. 자, 제주 로컬 푸드부터 시작을 해서 스페인 요리까지 이 뷔페로 여러분들을 찾아뵀었는데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나요? 송동욱의 먹어야 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여기 one more. 다양한 음식을 마음껏 즐겨라. 180여 가지 메뉴를 선보이는 뷔페에서부터 제주 전통 음식을 선보이는 로컬 푸드 뷔페, 제주의 재료로 스페인의 맛을 전하는 뷔페까지 그야말로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주의 뷔페들 최고예요.